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사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유일보의 사설인데요. 제목이요. 2023년 2월 27일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입니다. 예측되시죠?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정치 생명은 끝났다는 의미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여야 의원 297명이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체포동의안 부결을 공언해왔다. 이날 투표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적지 않게 나왔다는 점이다. 한 표 차이에 불과하지만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더 많았다는 것에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 사실상 이 대표의 패배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정치 행보에 엄청난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은 그동안 압도적 다수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번 국회 표결 결과는 그런 노력이 거의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민주당과 야권 내부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그런 목소리가 잦아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앞으로 점점 더 이재명 대표의 퇴진이나 자발적인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는 부결 이후를 더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3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시작으로 공판 기일이 잡힐 때마다 재판 출석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백현동 특혜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사건마다 계속해서 영장을 청구하거나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이번 표결로 사실상 끝났다. 인신 구속과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버틸수록 그 말로는 더욱 비참해질 것이다. 민심도 당심도 이 대표를 떠났다. 정치인이 민심에서 괴리될 때 정치는 매우 냉혹해진다. 그 대가는 매우 혹독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대보다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많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잡범 이재명이 떠나고 진짜 좌파 패권의 상징인 문재인이 컴백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재인을 잡지 못하면 총선도 대한민국 정상화도 물 건너간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자유일보의 이번 사설 좋습니다. 제가 이걸 녹화하는데요. 이 사설이 5시 21분에 올라왔는데 표결 끝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선 바로 이렇게 사설이 올라왔다는 거는 아마 전 일간지에서 제일 처음으로 사설이 올라온 겁니다. 내일자에서들 엄청나게 이걸 다루겠죠. 자유일보에서 제일 처음 사설 다뤘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좋은 게요. 이거 뭐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킨 게 아니라 찬성표가 오히려 한 표 더 많았다는 거. 그리고 민주당에서 우수수 반란표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는 건데 여기서 주목하는 건 이 사설에서 국힘당이 이재명 찬성표가 많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잡범 잡은 것뿐이지 이제 진짜 범인은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컴백하면은 다시 말해서 문재인의 심어둔 아바타들, 문재인이 지명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게 이낙연을 지명하든 김부겸을 지명하든 아니면 또 다른 누굴 지명하든 그런 사람을 내세울 때 문파들이 나오면은 이게 더 무서운 거다. 잡범보다 더 무서운 게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는,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기려고 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재명 정치 생명 끝났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목숨을 진짜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쉽게 잠 못 드시는 분, 아니면 자다가 깨시는 분, 맛있는 양갱 드시고 잠도 하나만 드셔도 바로 졸립니다. 수면 유도 락투신 함유가 되어 있고요. 한의학 박사가 개발한 겁니다. 이분이죠. 세계 최초입니다.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 맛은 기가 막히고 일로 전화하시고요. 자주자주 깨신 분. 세계 최초 수면 양갱. 흑하랑 양갱 먹고 아침까지 푹 주무십시오. 이봉규 TV 구독자께 특별 할인입니다. 네 박스 플러스 하나에 118,800원. 상담 전화 080-767-3333 전화하세요. 한의학 박사 최초 개발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잠 푹 주무세요. 애국 기업입니다.
반란표가 쏟아졌다고 또 깨방정 떨구들 있더라고요. 전주의 국민의 의원이 벌써 우리가 정치적으로 승리했다 뭐 이러면서 표정관리 못하고들 난리가 났는데 글쎄요. 두 가지가 저는 걱정되는데요. 자유일보 사설처럼 문재인 팀이 되살아나면 이재명 팀보다 더 무섭다. 왜냐하면 이재명 팀은 비리 덩어리라는 게 국민들이 알잖아요. 그리고 또 수사가 이제 재판이 뭐 걸려있고 언젠가는 감옥 간다는 건 너무 빤해. 시간만 늦춘다는 거 너무 빤한 있기 때문에 큰 두려움이 아닌데 이 문재인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냥 잡범이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맹질려고 했던 여적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무슨 책방을 낸다고 그러고요. 저러고 정치를 또 하고 앉았습니다. 누군가를 움직여서 상황 정치를 할 때 뒤에는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진짜 적을 이제부터 상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첫 번째, 이 자유일보 사설처럼 저도 굉장히 그게 걱정되고요. 두 번째는 자유일보 사설에서는 짚질 않았는데 저는 이재명이 무슨 짓을 벌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의 리더십이 소멸된 거 이제 결판이 났지 않습니까? 아, 나 이제 민주당에서 끝났구나. 그럼 보통 사람이 여기서 깨갱하는데 깨갱할 놈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또 벌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 자빠지잖아요. 참고인이든 뭐든 네 명이 벌써 죽었잖아요. 의문사인지 자살을 강요당했는지. 그런데 사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뒤집어 엎을 뭔가를 꾸미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요. 감옥 안 가려고. 이판사판. 아, 민주당도 이제 리더십이 안 통하는구나. 그러면 진짜 이판사판. 뭔 일을 벌일까? 거기에는 극단적 선택도 있을려나? 그 정도 깡다고는 없는 것 같은데. 깡이라는 게 안중근 의사 깡, 그 다음에 노무현의 깡. 노무현과 안중근 의사를 등치시키는 건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는 적의 심장을 겨누면서 내가 당당히 사형선고 받겠다는 그 깡이고, 노무현은 자기가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내 목숨을 끊으면서 이 비리 사건을 덮겠다는 그 깡이고. 그런데 이재명이 그런 정도 깡은 있을까?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깡이 아니라 양아치 근성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 그 무슨 짓은 범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범죄가 아니라 밀란 비슷한 거 아니면 폭동 비슷한 거. 근데 폭동을 그냥 폭동이 아니라 무슨 사건을 만들어내서 그 사건을 빌미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거기에 누가 도와주고 누가 도와주고 이런 거. 근데 니네 나 안 도와줘? 안 도와주면 야 그동안 니네 나한테 먹은 게 얼만데? 너 연결된 게 얼만데? 이러고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콕 낀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억나는 게 이해찬 분명히 콕 꼈죠. 아태엽으로 이해찬은 콕 낀 게 나왔죠. 송영길이 콕 꼈을 겁니다. 그건 저는 강력하게 의심해요. 알토란 같은 지역구를 왜 내줬겠어요? 송영길 등. 이해찬, 송영길. 자, 그러면 이 사람 두 모양이 누굽니까? 전직 당대표들이에요. 이해찬은 특히 상황 같은 사람이야. 여기가 콕 꼈으면 민주당의 리더십이 이렇게 정치 생명 끝났다고 순순히 정치 생명을 끝낼까? 저는 이재명은 질긴 사람이고 여기서 무슨 정상적인 수가 아니라 발악하는 수. 쥐도 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그러잖아요. 쥐가 고양이를 물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 범법자가 사법체제를 물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물어버려서 뭘 끝내려고 하는 모종의 무슨 수가 나올까. 그러니까 겁납니다. 그 두 가지가 겁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고 보고요. 만평 하나 소개해드리면 중앙일보 만평인데 요거는 이제 표결이 나오기 직전의 만평입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고선 큰 코끼리가 피에로 복장, 그러니까 서커스 복장을 입고 있는데요. 진땀을 흘리고 있죠. 근데 요 박스를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그리고 2024년 총선 요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체포가 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저는 그 뜻으로 해결합니다. 부결되면 민주당 총선에서 폭망하는데 그걸 박스를 들고 있는 코끼리는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 마치 로또 복권 당첨 1등은요 당첨 기다리는 사람처럼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부결됐잖아요. 근데 한 표 차이로 찬성표가 더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의 리더십은 갔고 여기에서 민주당도 간다. 이변이 없는 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이변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삐에로 그 다음에 이 서커스 코끼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코끼리는 지금 벌벌 떨고 식은땀이 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국힘당 방심하지 마라. 또 표정관리 못하고 또 희덕거리고 너들이 잘나서 그렇게 됐냐?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좋았고 이재명 범죄가 워낙 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반란한 거야. 너들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진짜 상대 문재인을 상대해야 된다. 아유 저것들 할래나. 아유, 머리 아프다 진짜.